네, 진급은 유치부에서 유초등부로 총 4명, 그리고 유초등부에서 중고등부로 3명, 중등부 5명, 고등부 2명 해서 총 14명의 친구들이 진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명 친구들은 앞으로 나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졸업증서를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유치부 임재한, 김태연, 김혜슬, 진하랑, 유초등부 노연우, 송은비, 최단, 중등부 황희준, 조준혁, 유찬영, 이동훈, 조예인, 고등부 김민주, 조민영입니다. 앞에 이렇게 쭉좀 세워줘. 우리 순서대로 친구들이 좀 먼저 서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좀. 잠깐만 있어. 위로 올라오세요. 네. 학생들 전부 다 올라오세요. 저 안쪽부터 다 올라. 예, 관객을 잘 바라보고 서는군요. 자, 우리 진급하는 친구들은 뭐 엉땅 이제 저를 보도록 하세요. 네. 뒤를 돌아서서 목사님 쳐다보고, 자, 다들 목사님 쳐다보고, 새삼스럽게 쳐다보냐 그러지 말고 잘 쳐다보세요. 네. 아,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입니다. 네, 다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 네. 원래는 진급 예배를 따로 드려요. 근데 진급 예배를 따로 드리지 못하는 관계로 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진급 예배 메시지만 짤막하게 아주 짧게 전할 테니까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본문은 어디냐면 디모데전서 4장 15절이에요.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배운 신앙대로 살아가야 해요. 아멘. 여러분들은 학교 가면 무신론 또는 다양한 그 세상의 학문들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수많은 이야기를. 근데 여러분, 배운 신앙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두 번째 중요한, 여러분들은 교회에 심겨진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어려서 잘 모르시는데, 교회에 심겨졌다. 나무를 심듯이, 저기 화분에 뭐 꽃을 심듯이, 심어진 건 옮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더잘 대답해요. 여기에 옮겨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돼.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아멘? 네. 절대로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교회 가지 말라 그러고, 살다 보니까, 야, 이 교회 다니는 게 이게 뭐예요? 멍청한 것 같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교회 끝까지다. 세 번째, 어리다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다 여기 마찬가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야 돼. 아멘. 인간은 끊임없이 배우는 존재. 저도 배우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도 배우는데, 여러분들도 다 배워야 돼. 네. 아멘. 지금도 저는 학교 가서 공부해요. 여러분들 끝까지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더 성숙한 신앙 돼야 돼. 하나님 앞에서 늘 배우기를 바랍니다.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은 짐승은 배우지 않지만 사람은 배운다는 게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의 날들을 잘 세우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길을 잘 지켜서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후대들이 후손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계속되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우리 믿음의 후대들, 오늘 이 자리에 진급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믿음의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심령들의 마음밭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그 옛날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것처럼 또 그 옛날 다니엘이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진급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졸업증서 제2017-1 이름 임재한 생년월일 2011년 2월 20일생 위 사람은 보훈교회 유치부의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유 2017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장내 부천산성교회 담임목사 현관목 대도 2017-2호 이름 김태연 생년월일 2011년 4월 14일 아래 위 내용과 같습니다. 2017-3호 이름 김예슬 2011년 10월 12일생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2017-4호 진하랑 생년월일 2011년 11월 19일생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2017-5호 이름 노연우 생년월일 2005년 3월 8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2017-6호 이름 송은비 2005년 4월 2일생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2017-10호 이름 유찬영 생년월일 2002년 11월 18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2017-8호 황희준 생년월일 2002년 5월 8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2017-14호 조민영 생년월일 1999년 9월 15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2017년 12호 이름 조예인 생년월일 2002년 10월 31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자, 우리 진급하는 친구들 뒤로 돌아서 그대로 인사 한번 하고 네.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돌아서야죠. 다시 예. 목사님하고 먼저 인사하고 차려 인사 네. 뒤로 돌으세요. 차려 인사 네, 자리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장학생은 유초등부에서 4명, 중등부 2명, 고등부 2명, 청년부 2명이 되겠습니다. 호명하는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환, 윤치우, 송은비, 조예은, 조예인, 황희준, 서예림, 조성현, 노세영, 황우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장 김종국 장로입니다. 오늘 수여되는 장학금은 여러 성도님들의 비전 헌금과 이성순 권사님의 장학 헌금 300만 원, 제2여전도의 장학 헌금 60만 원, 제3여전도의 장학 헌금 30만 원에서 모아진 재원으로 드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7월 9일 20명의 학생들에게 57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고 오늘 12월 31일에는 10명의 학생들에게 3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수여된 장학 헌금은 109명의 학생들에게 2,6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장학 헌금 잔액은 830여만 원이며 여러 성도님들의 비전 헌금 참여로 매년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어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여러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여되는 장학금은 12월 10일 열린 장학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장학생을 선발하였으며 앞으로도 가정 환경이 어렵고 교회 생활 성실하게 하는 학생들 중에서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본교회 장학위원회는 더욱 심혈을 기울여 선발하고자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사 한번. 자, 다 같이 인사. 네, 차렷 인사. 네. 장학증서 제17-34호 이름 김환 소속 6초등부 위 사람은 올바른 성품과 자세로 교회 생활에 충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생으로서 자신의 역할도 성실히 감당하였기에 이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17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천산성교회 교회학교 교장 형광복 목사 대독. 제17-35호 송은비 위의 내, 윤치우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17-36호 이름 송은비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17-37호 이름 조예은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17-38호 이름 조예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17-39호 이름 황희준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17-40호 이름 서예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17-41호 이름 조성현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17-42호 이름 노세영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17-43호 이름 황우령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뒤로 돌아서 성도들에게 인사. 차렷 인사.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이상 장학금 수여와 졸업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자, 이어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광고 후에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좀 땡겨서 할게요. 111 운동 오늘까지 이제 마무리이죠. 아유 목사님 뭐 111 운동 상 안 주셔도 잘해요 그러세요. 뭐 1독 성경 1독 그다음에 뭐 한 분 전도해 오는 거 또 그다음에 교회 한 가지 봉사하는 거 당연히 안 드려도 잘 하시지만 그래도 교회에서는 격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조그마하게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이병철 장로님께서 이제 명단을 쭉 발표하시고 약속하지만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예, 전도, 성경, 통독, 봉사 이렇게 시상하도록 하는데요. 봉사는 지금 교사, 성가대, 방송실, 꽃꽂이, 화장실 청소, 식당 봉사, 수요전도대, 지역장, 구역장, 권찰, 재직회 각 부서 온 교인이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각 부서에서 하시거나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 또 부서별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또 사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교회가 격려하는 걸로 대신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봉사하는 분들 차량 봉사하시는 분과 식당에 봉사하시는 분하고 두 분을 시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통독 1독 하신 분 부르실 때 좀 앞으로 빨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옥 김영숙, 김지전, 김춘혜, 박경숙, 박관은, 박순덕, 송구영, 송기순, 양예분, 이강녀, 이미선,
이병철, 조정래, 허영자, 황봉선, 김영숙 존칭은 생략했습니다. 요 위로 올라와 주세요. 다 위로 올라오. 네, 네, 네. 위로 올라. 특별히 김영숙 권사님은 필사를 하셨는데 일독으로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한테 상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순서 예 없어. 이름이 적혀 있는데 예. 예, 네, 갔습니다. 아, 네. 이름이 적혀 있는데 지금 올라오신 분 안 올라오신 분 계셔서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네. 근데 일도 했어요, 진짜. 자, 차렷 목사님께 경례. 자, 뒤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 경례. 네. 자, 다음에는 2독, 3독을 같이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2독 김일순, 엄원기, 유길수, 전병희, 조금준, 진진구, 한우연, 장순기, 장세규. 3독 김영기, 김홍중, 박경숙, 홍수정. 이렇게 지금 호명하신 분은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올라왔습니다. 잘 해드리려고 이름을 적었는데 이름에 올라오신 분, 안 올라오신 분이 계셔서 금액은 다 같으니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료 경례. 네. 네. 차려 목사님께 경례. 예, 뒤로 돌아도시고 성도님께 경례.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독 오독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춘자, 안기현 사독, 오독 이성순, 문덕래. 이렇게 네 분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오세요. 지금 네 분인데 안기현 권사님 대신 정만희 장로님 나오세요. 대신 나오세요. 예, 아니 나오세요. 대신 받아주세요. 식당 봉사하시는 것 같아요. 자, 차렷 목사님께 경례. 네. 목사보다 성경 많이 읽으십니다. 1번 읽으신 분들은 한 개가 좀 더불어 많이 읽으십니다. 차렷 목사님께 경례. 뒤로 도시고 성도님들께 경례. 예. 그리고 성경은 가장 많이 읽으신 분 김순미 권사님 6독 하셨습니다. 예. 올해는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성경이 좀 적게 읽으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성경 필사하는 데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예.
김순미 권사님 육독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도 부르겠습니다. 전도는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전도하신 분 박순숙, 백현숙, 이예훈, 장순기, 조남순, 조재희 두 2명 전도하신 분 김건숙, 3명 전도하신 분 노경연, 4명 전도하신 분 마지막에 이렇게 전도하셨는데 백경현 장로님 어디 계세요? 다 같이 전도하신 분 같이 호명하신 분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예. 이거는 구분해서 주셔야 돼요. 예. 박순숙, 백현숙, 이예훈, 장순기, 조남순, 조재희 이렇게. 예, 차려. 경례. 네. 네. 그다음에 노경연 집사님, 그다음에 김건숙 권사님 못 오셨고 나머지는 다 같이 주시면 됩니다. 네. 예. 네. 차렷. 목사님께 경례. 뒤로 도시고 성도님들께 경례. 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분야를 봉사를 하셨는데 특별히 작년에 시상을 하니까 사양하신 부서도 있고 그래서 두 개 부서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전하고 그 다음에 식당을 늘 청소해 주시고 하시는 두 분 이렇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전에 이결 박의석, 노경현, 장준호 집사님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식당 봉사에 장지용, 예, 제가 장지용 집사님. 예, 지금도 식당에 계신 것 같아요. 장지용 집사님. 예. 차량 늘 1년 동안 차량 운전해 주시고 봉사해 주셨습니다. 차려, 경례. 네. 자, 차려, 경례. 자, 뒤로 도시고. 경례.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오늘 호명했는데 여기 수령하지 못하신 분은 목회실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